꽃도 안 사도 되겠어. 괜찮을까? 그 포켓몬. 어, 치코리타? 어. 그렇네. 귀엽다. 분양. 분양했어요. 충동 분양. 얘네들이 조금 더 파릇파릇하려면 이 끝에 줄기 부분을 한 1cm 정도 잘라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시들지 말라고 끝을 좀 잘라주고 물도 갈아줄게요. 오늘은 만삭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예상보다 1시간 정도가 늦어졌네요. 큰일 났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는데 오늘은 밥을 못 먹어서 토마토를 몇 알 먹어볼게요. 화장을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깔끔하게만. 히야호밤. 입술에.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너 왜 그러니 요즘에? 이거 진짜 양이 써도 써도 줄질 않아요. 저 진짜 달고 살거든요. 15ml인데 왜 이렇게 많아? 아, 어제 날씨가 참 좋았는데 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꽃만 사다 두고 오늘 찍어야지 했는데 뭔가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세안한 지 좀 지나가지고 엄청 땡기거든요. 그래서 기초 얼른 먼저 해줄게요. 가장 먼저 허스텔라 원더베지 쥬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사용해줄게요. 지난번 나이트 루틴에서 제가 꿀조합으로 리틀드롭스 카밍데이지랑 글로우 시럽을 같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허스텔러에서 슈퍼푸드의 효능을 담은 원더베지라는 스킨케어 라인을 새로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출시 전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우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되게 순한 제품들 위주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가끔은 조금 기능성 제품의 그 기능이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더베지 라인은 전 제품이 다 무자극, 저자극, 약산성이라서 일단 제품 자체가 순하고 특히 이 제품은 슈퍼푸드인 케일 추출물이 90%까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케일이 녹황색 채소 중에서 항산화에 좋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해요. 항산화, 수분 공급, 진정 뭐 등등등등 진짜 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기능이 많은데 항산화 인비트로 테스트, 피부결 개선, 피부 투명도 임상까지 순한데 기능까지 좋아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케일이 건강에 좋아가지고 뭐 사과 케일 주스 뭐 이렇게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아니면 뭐 쌈채소로 먹는 건 봤는데 아예 케일을 주성분으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진짜 허스텔러 제품 잘 뽑는 것 같아요. 일단 칭찬하고 싶은 거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진짜 화장대에 계속 올려두고 싶은 이런 심플한 디자인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다 쓰면은 공병 모아가지고 꽃병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향에 되게 민감한데 향이 되게 은은해서 좋아요. 바질 잎수가 들어가 있어서 바질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는데 뭔가 이렇게 바르면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맡고 싶은 향? 그래서 진짜 저 바를 때 맨날 이렇게 뭔가 냄새를 계속 맡게 돼.
보시면 완전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보통 이런 워터리한 제형들은 좀 사용해보면은 수분감이 좀 금방 날아가 버려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워터리한 제형답게 사용감은 되게 산뜻한데 수분감이 되게 오래 남아있어요. 근데 또 마무리감이 끈적이거나 막 오일리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기초 첫 단계에서 가볍게 흡수를 시켜주거나 솜으로 결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레이어링 횟수를 좀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한 번으로도 좋지만 두 번, 세 번 해줬을 때 그 보습감이 피부에 이렇게 착착 쌓이는 느낌이 드는데 또 마무리감은 무겁지 않아서 좋았고 피부가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는 화장솜에 에센스를 충분하게 적셔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스킨팩을 해주는 것도 효과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꿀조합을 찾았어요, 여러분. 첫 단계에서 요 원더베지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요 카밍데이즈를 그 다음에 올려주면은 이 두 제품 다 진정에 포커싱이 된 제품이라 그런지 진짜 진정이 엄청 빠르게 돼요. 그리고 요즘 한적이라서 그런지 또 쉽게 푸석여지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하게 막 갑자기 확 열이 막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귀랑 막 얼굴이 그럴 때 쓰려고 이렇게 공병에 담아가지고 미스트처럼 뿌려주는데 이 케일 에센스가 무자극 라인이라서 그런지 진정도 정말 빠르게 되고 피부 열감도 확 빨리 낮춰줘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꿀조합 헌스텔러 리틀 드롭스 카밍 데이즈를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흔들어서 피부에 살짝 살짝 에센스를 한 겹 가둬준다는 느낌으로 완전 반질반질하죠. 뭔가 이렇게 고영양의 제품 발랐을 때 그 닦이면 닦여버릴 것 같은 그런 두께감이 전혀 없이 그냥 진짜 피부에 다 흡수돼서 나오는 완전 얇은 이 윤광이에요. 토마토 하나 먹고 와. 근데 날씨가 점점 흐려지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 요가 수업하는 날이어서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봤는데 뭔가 촬영하다 오실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봐야겠어요. 그다음에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선크림을 엄청나게 막 열심히 챙겨 바르는 스타일은 못 돼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풀리면서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햇살이 들어오면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밖에 산책하면서 광합성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또 임신 호르몬이 되게 이런 잡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라오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피부 결은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데 되게 뭐랄까 되게 자잘자잘한 그런 기미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확 느껴가지고 선크림을 요즘에 좀 챙겨 바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리미리 이렇게 되기 전에 바르면 얼마나 좋아.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하죠. 원래 이렇게 기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갑자기 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속에서부터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래요. 속부터. 제가 요 달바 선크림도 유튜브 완전 초창기에도 소개해드렸었어요. 진짜 로션같이 완전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제가 선크림을 잘 안 챙겨 바르게 됐던 이유가 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두껍게 올라가거나 되게 기름지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너무 하얘지거나 뭐 등등등 근데 얘는 완전 로션같이 올라가가지고 부담이 없어요. 그냥 슥슥 바르기 너무 좋고 촉촉한 로션 제형이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진짜 바로 싹 흡수돼서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해요. 그리고 되게 사계절 내내 바르기 좋은 선크림? 그다음에 오늘 피부 표현 되게 얇게 해줄 거예요.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뉴트럴 21호. 이 커버력이 되게 좋은 제품인데 엄청 얇게 발라볼게요. 좀 확대해볼까요, 더? 오늘은 이렇게 브러쉬에 좀 먹여가지고 저 지금 아까 진짜 조금 짠 거 이만큼 남았고 진짜 소량으로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웬만한 건 그냥 보정이 깔끔하게 된 느낌이죠? 지금 제가 고민이긴 하지만 이런 기미들도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더샘 파운데이션 진짜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썼을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 갔다가 아이고 올리브영에 갔다가 요거 지베르니 쿠션을 정말 잘 썼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사봤는데 네 지금 제가 건성 피부에 쓰기에는 살짝 건조하긴 한데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여름에 쓰면 딱일 것 같아요.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즈 리바이브로 펜슬 3.5. 크게 모양 안 잡고 그냥 맥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아, 눈썹도 좀 다듬긴 해야 되는데 젤리가 나오기 전에 눈썹 다듬는 거를 찍고 가고 싶어가지고 일단 기르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젤리가 기다려줄지요. 힌스 트루디멘션 레디언스 밤 클리어 컬러. 이렇게 손등에 녹여가지고 아주 촉촉해 보이게 CF 같은 광고 촬영장 가면은 절대 이렇게 촉촉하게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뷰티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완전 매트하게 해서 기름이 올라오면 파우더로 다 잡아요. 그래야 카메라에 피부가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내추럴하게 집에서 이제 뭐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을 때는 광을 살려주는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리아 멀티유즈 아이 팔레트 1번 베이직 팔레트. 살구색이랑 살짝 섞어서 그냥 은은한 생기만 줄 거예요. 여기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 끼는 것 정리해주면서 여기서 이 컬러로 여기 눈 삼각존 있죠? 이렇게 여기 끝부분까지 다 칠하지 말고 여기는 트여지게 그래야 눈이 안 답답해요. 오, 시간이 빨리 해야겠다. 마스카라는 클리오 클래시 슈퍼프로프 마스카라 롱컬링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아, 근데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확실히 속눈썹 붙이는 게 확 다르긴 한데 욕심이겠죠? 항상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 꾸면은 사진보다 완전 민낯으로 진짜 찐 웃음 막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추억하려고 찍는 거니까 이거 다 썼나 보다. 엄청 말라서 잘 안 나오네. 라인은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볼케닉 애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데이지크 블러 벨벳 틴트 코랄 샤워 컬러. 이걸로 앞볼 위주로 슥슥슥. 자, 이렇게 하고 얼른 요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빨리 이제 촬영을 시작해야겠어요. 꿈을 꿨다니까. 무슨 꿈? 젤리가 응. 태어났대. 근데 젤리가 내 몸통만 한 거야, 크기가. 어? 아빠 왔어요? 이러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사실 진짜 놀란 표정이네. 아 진짜로 나 진심으로 자기 자고 채인이가 그 깨어러 올 때까지 그 꿈을 꾸고 있었어? 그 꿈을 꾸고 있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찍지 않아. 어떡해. 못 찍겠어. 배 이렇게 이거 빨리 잡아. 내 배. 아니 내 배. 젤리야. 젤리야. 어, 괜찮다. 느낌 있어. 괜찮아? 느낌 있어? 좋아요, 지금.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웃어주세요. 웃어. 모델처럼 해, 모델. 구찌 모델. 불편해야 예쁘게 나온다니까? 열심히 웃고 있네. 점핑, 점핑 에브리바디 점핑, 점핑. 너무 예쁘다. 오빠의 미소가 너무 웃겨.
보세요. 전신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좋아요. 옆으로 옆부터 옆으로 한 어,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웃자. 좋아라. 된 거 같아, 그치? 어? 이렇게? 아니야? 빨리 끝내고 싶어. 아니,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 어, 여기서 단독 컷을 찍어볼게. 좋아요. 젤리스, 체크, 스마일. 이렇게 꽃 뜯어가지고 뿌려볼까? 그래? 성공할지 모르겠네. 한 번에 잘해야 된다. 빛 초스피드 만사사진.